강의 길이가 이게 2,500km라 서울 부산의 5배가 넘어요. 강 길이가.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. 근데 이 강이 현재 지금 거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강이거든.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강의 폭이 40리라 16km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긴 강이죠. 이게 이제 인도 문명을 이끌어온 젖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인더스강하고 이 갠지스강, 이 두 개의 강이 아주 대단한 강입니다. 이거는 바른지가 설사이라, 이게 설산에서 흘러내린 물입니다. 그래서 이 물을 막 먹어도 배탈 안 나고 인도 사람들이 이걸 성수라 생각하고 자기 집에 떠가서 이걸 이제 배 아플 때도 좀 먹고 뭐 몸에 병이 나면 이 물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라 그런 믿음이 있어요. 예,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탁한데 예, 이 물은 그 바른지가 설산이기 때문에 예, 오염되지 않았다 그랬어요. 그런데 요즘은 갠지스 강변에 공장도 좀 들어서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아까 거기 한번 봐요. 목욕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. 응? 그 이제 세례한다. 그러니까 이 세례의 원조가 이 사실은 이 갠지스 강이라 그 목욕하면 모든 업장이 다 씻어진다 이랬거든요. 그때 당시에도 이런 세례 문화가 있었는가 봐. 가만이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 그게 진짜입니까? 이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? 만약에 갠지스 강물에 들어가서 업장이 씻어진다면 물고기가 가장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. 그건 다 헛된 소리다 이랬거든.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갠지스 강을 무슨 뭐 성스러운 강이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. 단지 이제 항하사, 이 강이 항하라 항하. 갠지스 강 항하. 그래서 항하사라 하면 이따 우리가 저 강에 건너가게 되면 모래가 많이 나오거든. 그래서 그 모래를 항하사라 그래. 금강경에서 나오는 항하사수, 항하사. 하여튼 감기 조심해야 돼요. 이 집 나와가지고는 몸 아프면 끝이라 끝. 오늘 구름이 끼가지고 완전한 일출은 좀 보기 힘들겠어.